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선이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며칠째 계속 가을 장마처럼 비가 내려서 마음도 꿀꿀했는데 오늘 그나마 좀 흐리기만 하고 비가 안 와서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해봤어요. 이 우분은 멍 밥풀꽃님 그 유튜버님이 나눔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됐지 뭐예요. 제가 은근히 그런 당첨복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갈이 영상을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 걸로만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그동안 너무 여름을 나기가 힘들었는지 물을 줘도 그렇고 흙들이 너무 푸실푸실거리고 영양가가 다 빠진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이렇게 저는 상토 5개 하고 피트모스 2개, 펄라이트 2개, 우분 하나 이런 비율로 흙을 배합했어요. 그런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또 안 자라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양을 주고 싶어서 우분도 있겠다, 또 펄라이트하고 피트모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는 것들로 했어요. 이렇게 제라늄이 저희 뼈라늄이 거의 많이 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키들만 잔뜩 커서 가지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흙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화분 분갈이하고 난 흙을 버리지는 않아요. 뜨거운 물로 한번 세척한 다음에 다른 식물들을 심어줘요. 조금 거기에 뭐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재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밭흙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그런 흙들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배합을 해주시면 밑에다가 깔아주시고 뿌리는 많이 털어내시면은 조금 안 돼요. 왜냐면 그동안에 여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건드리면 더 힘든 것처럼 제라늄 뿌리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만 살살 걷어내고 약간 조금 크기만 줄인 다음에 이렇게 화분에 그대로 넣은 다음에 흙으로 살살 채워줬어요. 꾹꾹 눌러서 흙을 많이 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물이 제대로 물길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안 좋아요. 톡톡톡 털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 분갈이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조물조물 먼저 뿌리를 살살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화분에서 빼내기가 좋잖아요. 무작정 쏙 접어 빼면은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살 뿌리를 주물러 주고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토 밑에 한 10분의 2 정도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옆 사이사이로 흙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훈탄이 있어서 훈탄도 섞어보고 했는데 제가 여러 꽃님들한테도 한번 들어보니까 무조건 또 좋은 걸로만 다 한다고 그래서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상토 한 가지에만 해도 또 잘 자란다는 꽃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한두 번씩은 액비나 영양제 같은 거를 알갱이 영양제 같은 걸 올려주시면 훨씬 더 잘 자라겠죠. 저는 가끔 강아지 산책시키고 나가다가 돌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쁜 게 있으면 하나씩 주워와요. 그래서 제라늄 지지대로 쓸 때가 많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흙도 눌러주는 효과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제가 나무로 꽂아 놨더니 거기에서 곰팡이가 나가지고 곰팡이병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대는 나무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대체한 것이 돌멩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다 주워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살살 흙을 눌러주셔가지고 구석진데에 흙이 안 들어가지 않게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분갈이는 뿌리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뿌리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멩이나 지지대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제라늄을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개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는 일이 많고 또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드닝에만 묶여 있을 수가 없어서 잠깐잠깐씩 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또 분갈이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남편은 왜 이렇게 후닥거리면서 사냐고 뭐라고 지청구 줄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바쁘게 지내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특히나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세요? 되게 쉽죠. 이렇게 벌써 뚝딱뚝딱 해서 4개, 5개를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차츰차츰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뿌리가 이제 안착이 되고 또 새 흙의 힘을 받아서 새로운 이파리들이 순풍순풍 솟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는 슬립본에 있던 마담살롱인가 그런 제라늄인데요. 오랫동안 슬립본에 있어서 흙도 좀 딱딱하고 좀 그렇네요. 제가 여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름을 많이 타서 제라도 여름에 좀 많이 방치해놨더니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또 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꽃놀이, 가드닝 예쁘게 멋있게 잘 하시고 늘 많이 웃으며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웃음만한 보약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늘 희선이네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댓글로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